엄청 많아진 것 같죠? 네. 많아졌어요. 더 잘났고. 끌어내리셨어요? 네, 더 잘났어요. 아~ 지난주에 거의 가닥 끌어내리셨는데 네, 이거 시즌은 뭔가 덧머리예요. 맞아. 스스로맨 덧머리. 맞아. 너무 짧고 너무 적어서 약간 잡초 같은 거예요. 약간 잔디 같은? 그래서 아예 앞머리 좀 부끄러워요. 선생님, 에어프라이어를 해먹어요? 다음 껍질도 먹어야겠네. 뭐 먹을까 하다가 집에 묵말랭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말랭이로 묵볶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떡볶이가 좀 땡겨서 떡볶이의 좀 건강한 버전으로 묵볶이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묵볶이를 최근에 안 해봐서 오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매운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슬라이스한 청양고추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국물 떡볶이처럼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 비주얼도 짠. 순삭. 그래서 다 편집해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아싸가 없어. 맨날 혼자 먹으면서 말하고, 혼자 밥 먹어서 일하고, 혼자 회의실에서. 오늘 저녁 메뉴는 유정란 아보카도 토스트랑 샐러드입니다. 외식을 하게 됐지만 좀 건강한 메뉴를 골랐어요.
약간 비트로 만든 베이스가 달라졌어요. 비트에다가 약간 스파이시한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비트 특유의 풍맛이 많이 안 나요. 음료도 먹어볼까요? 진짜 막 내 입맛에도 좀 사뿐해요. 과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단맛이 아예 없고 100% 그냥 채소인데요. 공복 운동이 좀 몸이 가볍고 상쾌하긴 한데 너무 과하게 하면은 저혈당 오거나 막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조금 그래도 과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당을 좀 충전하시고 하는 게 운동 효율이 훨씬 좋아요. 저는 그래서 단백질 초콜릿을 운동 가방 안에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싫어. 사이드 디쉬 초이 3. 샐러드 대신 맛있어. 완전 맛있어. 태국식 너무 맛있다. 감동이야. 아, 국밥 되게 맛있다. 되게 진하다. 커진 24. 이게 다 폐플라스틱이야. 근데 폐플라스틱 이렇게 이쁘게 클라이밍처럼. 클라이밍 도어처럼. 되게 데코를 이쁘게 했다. 이걸 다 찢어갖고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별로 안 고파서 식사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스몰 플레이트로만 시켰어요. 돼지고기랑 샐러드, 홍합 샐러드, 연어 샐러드. 이게 제일 맛있어. 난 연어. 근데 이것도 맛있어. 여기 요리 잘한다.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작다. 생각보다 더 작아. 오늘 부침은 블루베리 스무디입니다. 이거는 오빠 거. 잘 먹겠습니다. 이타키마스. 지금은 노트 플레이 해주세요. No, thank you. Would you like another plate? Yeah, that's awesome. Yeah. 바바. 맛있다. 얘네 에그 요리를 잘하나 봐. 그치, 응, 계란 요리가 맛있구나. Repeat to habit. Heavy shaking my dad. 아, 정말 미쳤어. Let's go.
치즈가 약간 무처럼 썰어서 둥둥해 있고, 이거는 딸기랑 딸기였는데 바질 베스트. 여행 와서 계속 소식해가지고 항상 계속 배고픈 상태로 있어. 나 지금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어.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루꼴라 너무 흥미롭다. 맛있다. 그냥 이런 샐러드 너무 좋아. 그냥 간단하게 풀떼기 빡, 그리고 오일 좀 올리브 오일 빡, 소금 약간 치고 이렇게 하나? 아침보다는 좀 많이 그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하루니까 후회 없이 열심히 뽈뽈뽈 돌아다니다 오겠습니다. 강남 쪽이다. 트러플 파스타. 트러플 파스타? 먹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뭔가 되게 작가적이고 작품적인데 난 관심이 없어. 나가자. 실용성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 같아. 난 실용적인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게 좋아. 우와, 짱이다. 이건 몬스테라야. 몬스테라. 몬스테라? 응. 저건 디시디아야. 어떻게 잘 알아? 난 키우니까. 근데 하나 키우는 것보다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게 더 느낌적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 걔들이 서로 어떤 상승작용이 있는 것 같아. 응.